직접 파쇄하는 장치에 대한 기술을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철도기술연구원 본원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우왕 시험동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장소이고요. 이쪽에서는 또 환경 관련한 연구들을 주로 시험하고 있고 다양한 시험들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개발된 기술은 포크레인에 달려있는 무언가인데요. 아마 그 철도에서 이제 콘크리트 침목을 이제 수명이 다하면은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 쌓아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콘크리트 침목, 수명이 다한 콘크리트 침목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일반적인 포크레인 같이 생겼는데요. 사실 포크레인은 아닌 거고요. 앞에 달려있는 게 일반적인 포크레인 컵이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장비가 아마도 콘크리트 침목을 재활용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시연하시는 기술이 뭔지 다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도 그 부지에서 궤도에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콘크리트 침목이 이제 기능을 잃게 되면은 이게 폐기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콘크리트 침목 자체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침목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인 콘크리트랑 철근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파쇄하는 장치에 대한 기술을 오늘 소개드릴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철도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철도 역사나 여러 이제 검수고나 이런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역사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런 콘크리트 침목이 요즘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운영처에서 이 침목 자체가 그동안은 뭐 건설 현장의 옹벽이나 이 정도로 재이용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거조차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 철도 유휴부지에 그냥 그대로 이제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 자체의 낭비 원인도 되고 이 자원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저거 침목을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없을까 고민을 시작해 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콘크리트 침목이 수명을 다하면 그냥 어디 공간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했나 보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철도 부지에 약 한 40만 정 정도 그냥 적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처에서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대부분은 그동안은 어떤 업체에서 이제 그 채로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저희가 보면 산비탄이나 이렇게 벽에 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는 게 있었는데 그 정도로 활용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발생하는 그 폐콘크리트 침목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거를 가져가는 비용보다 운송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적재되어 있고 일부 매년 이제 너무 많이 적재되어 있으니까 매립 비용을 주고 폐기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장비를 보니까 네. 불사키 같이 생겼는데 이 앞에 있는 달려 있는 것이 이제 핵심 장비인 거죠? 예예 예, 그러면 요거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콘크리트 침목을 파쇄해가지고 콘크리트랑 뭐 철근들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보통 이제 크러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요 초록색 물결판 모양처럼 생긴 판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동치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판이 이제 포크레인이 작동하게 되면은 요압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콘크리트 침목이 끼어가지고 부딪히면서 콘크리트도 부서지면서 저 아래 있던 뭐 체결구나 강선 같은 철근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 그물망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구멍 사이로 그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이제 사이클론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요 팬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직진을 해가지고 저기에 모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이제 물이 발생하는 노즐인데 일반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물을 뿌려주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물이 뿌려주면서 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혀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이클론뿐만 아니라 이 물분사까지 같이 해서 가능한 이제 미세먼지를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는 부지에 굳이 사람이 살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친환경 기술을 같이 예, 접목했습니다. 이게 장치가 대략적으로 침묵 하나를 파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저희가 시작품 상태에서는 약 40초에서 1분 정도 한 개당 예,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박사님들 보면 이제 개발품에다 이름을 좀 붙이시잖아요. 아, 아직까지... 이게 혹시 명칭 같은 게 붙인 게 있을까요? 아직 그 장면까지 못 본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요즘 최근에는 저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크러셔 장비가 많이 현장에서 쓰고 실제로 대량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재이용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그 침묵 자체를 뭐 파쇄도 하기도 하고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걸 재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와 이 장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장비의 가장 핵심은 요 이제 그 다른 나라 장비들은 그냥 이제 파쇄하는 게 주목적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이제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이 파쇄하는 이 구조적인 설계 자체도 저희 기술의 특허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이제 침묵 같은 거를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파쇄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그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침묵을 이제 어떤 현장으로 가져와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물류 단가가 엄청나게 운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장 이 기술 개발에 가장 첫 번째 고려한 거는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이 포크레인이 가서 바로 그 현장에서 처리해가지고 물질들을 다른 현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일부러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파쇄를 하면요 콘크리트로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어려운 이유가 이제 콘크리트 침묵을 만들 때 시멘트라든지 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페이스트 같은 접착제들을 쓰기 때문에 여러 불순물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거를 정제해가지고 실제로 시멘트로 다시 쓴다는 거는 오히려 재활용하는 것보다 부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저거 자체를 그대로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흡음 블럭이라든지 그거를 만들어서 뭐 역사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거를 다시 또 콘크리트 침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거 기본 성분 자체가 시멘트이기 때문에 시멘트가 이제 CO2를 포집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왜 뭐 CCUS라고 많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CO2 포집 성능이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저희가 시제품 단계까지는 기술 개발을 못한 상태이고 이제 그 재활용 기술 자체도 이제 좀 고부가 가치를 올리면 이 전체 기술의 한 스케일이 전주기적으로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교통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네. 오늘 파쇄 시험을 할 침묵들이 쌓여 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저울 회사죠. 콘크리트 침묵의 파쇄 전 무게를 재고 파쇄하고 난 다음에 무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저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침묵을 어떻게 넣는 거예요? 자기가 넣는 건가요? 앞에 붙어 있는 저기 호퍼 입구 부분에 호퍼가 저기 톱니바퀴 같은 게 보이시죠? 그걸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올려서 내 안으로 그냥 투입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안에서 파쇄하는 동안은 앞에 뭐 덮개 같은 게 덮이나요? 아니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먼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먼지 제거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차가 보시면 되고요.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 인공지능 연구실의 김민정 선임연구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저희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이거 담당하시는 연구는 어떤 분야세요? 이 장비에서? 아, 폐콘크리트 침묵을 파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사이클론이 옆에 달려 있는 거라고 얘기는 주셨는데 그 사이클론이 어떤 원리인가요? 아, 사이클론은 원심력과 반섭력을 이용을 해서 먼지를 분리해내고 먼지가 분리된 청정한 공기가 상부의 토출구로 배출되는 그런 집진 장치입니다. 이게 뭐를 분리하는 거예요? 파쇄를 하면 먼지하고 어떤 거를 분리해내나요? 아, 이 파쇄를 하게 되면은 뭐 PM10, PM2.5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다양한 사이즈의 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PM10, PM2.5를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치에서 저런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달리지 않았을 때하고 달렸을 때하고 차이가 한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나나요? 저희가 지금 이 장치에서는 사이클론 기반의 집진기와 그리고 살수 장치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PM10 기준으로 사이클론을 적용했을 때는 약 30%, 살수를 함께 적용했을 때는 한 50에서 60% 저감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PM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아, PM은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인데요. 사이즈에 따라서 1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PM10, 2.5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2.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침묵을 파쇄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 사이즈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미세먼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특정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는 그중에서도 PM10, PM2.5 이 두 개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거 보면은 필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장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이 사이클론은 필터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다량의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터를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압력이 많이 걸려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심력과 반성력을 이용하는 이제 사이클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장치에 대한 게 한 이 전체 장치에서 한 몇 프로 정도 개발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실제로 상용화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한 50에서 60%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이 주변에 퍼지는 확산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조금 더 환경을 고려한 그런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침묵에 결구 네 개랑 그다음에 안에 이제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요걸 강선이라 부르거든요. 요게 다 철근유라 가지고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고철 매각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무게가 239.8kg 이었는데요. 지금 파쇄 후에 철근과 골재를 합치면 236.8kg 정도 됩니다. 네.
박사님 지금 뭐 측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폐 콘크리트 침묵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고요. 지금 크러셔 내부의 농도와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농도를 동시에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사이클링을 작동을 안 시키고 오후에는 작동시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와 이렇게 물을 뿌리고 사이클링을 작동시키는 것과 차이가 대략 저희가 실험한 결과 한 기존 대비 20%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사이클링 위치에서 그 아래쪽 덮개를 빼면은 거기에 먼지가 쌓여있네요. 네, 거기에 아주 고운 어떤 먼지들이, 미세먼지들이 쌓여있을 겁니다. 저는 교통환경연구실의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시험하는 거 잘 봤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클링 작동하시고 세 번째는 물도 분사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기준이 PM10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이클론만 가동했을 때 한 40% 정도 저감되고요. 물까지 같이 하면 최대 60%까지인데 아마 오늘은 좀 더 물 분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 많이 저감됐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콘크리트 어떤 그런 그렇죠. 오늘 뭐 골재나 이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이제 큰 덩어리 운반이나 이런 게 어려울 때 이제 파쇄를 통해가지고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어느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제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키고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년 초에는 이제 실제로 철도 부지에 가서 콘크리트 침묵이 적재된 현장에서 현장 실증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진짜 실용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기술 이전한 업체와 함께 이거를 최종적으로 실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쯤에는 이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 증진을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